자, 그곳에서 사탄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이제 저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삶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순간들을요, 이렇게 뽑아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되게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었고요. 모든 예배에 참석했었고, 뭐 교회 수련회, 뭐 교회 성경 공부, 부흥회, 선교, 성가대, 찬양대, 뭐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는 거는 다 하면서 컸어요.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제 인생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서 그 가치 있게 인정해 준 시간을 뽑았는데 그게 어땠냐면요. 너무나 적었던 거예요. 너무나 적었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선교하면서 돌아다닌 시간이 얼만데? 요거밖에 인정 안 해주십니까? 라고 제가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서 저의 삶이 펼쳐졌을 때요, 그 모든 순간들에 저도 모르고 있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제 마음속의 동기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배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예배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찬양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던 저의 마음속 동기,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아, 저 친구 참 신앙이 좋아. 저 친구 참 믿음이 좋은 학생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제 인생의 시간들은요,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의 그 가치 있는 시간들을 뽑아내셨습니다. 근데 이 적게 뽑아내주신 그 시간들 중에 어떤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어떤 시간들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시간들을 저의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셨을까요? 그 시간들은 이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제가 과테말라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돈이 정말로 구좌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사업을 한다고 택한 이 선택 때문에 내 가족이 이제 길에 내앉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어디 사람 손을 붙들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집에 들어올 때, 아, 이제 오늘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냥 무릎이 그냥 꿇려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만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 오로지 하나님만 정말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들고 씨름했던 그 순간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그 가치 있는 시간들에 뽑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치 있는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이 시간이 그런 가치가 없는 시간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